피곤해. 아 역시 오래 앉아있어서 게임하는 건 피곤하다니까. 아 근데 게임은 하고 싶고. 아 이럴 때 어떡하지? 바로 부순이 S1 4K랑 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광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광고받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엑스박스한테서 공식 인증을 받은 프로젝터입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대요. 여러분들이 이 뷰 소닉이라는 회사가 어딘지 모를까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5년 정도 된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입니다. 제품을 직접 개발,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데 흔치 않죠. 제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S1 4K가 TUV SUD, 여기가 어디냐? 독일 기술감독협회라는 곳인데요. 빔 프로젝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안구 보호를 위해서 로우 블루라이트 저감 인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뭐 한두 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 영화나 드라마랑 다른 게 막 세네 시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눈이 피로하지 않게 이런 로우 블루라이트 인증도 받았다. 업계 최초로. 보통 빔 프로젝터는 사실 그냥 영화용이에요 보통. 근데 업계 최초, 세계 최초로 엑스박스 인증을 받으면서 게이밍 빔 프로젝터로 나온 제품이다. 이게 144p 해상도와 120Hz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상 웬만한 FPS 게임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죠. 제가 진짜로 이걸 해봤는데 아 이게 안시루맨이라고 아시죠? 안시루맨 2150 안시루맨이어서 이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모니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간 어두워야겠지만은 그니까 와 대박이더라고. 아니 빔 프로젝터로 이 정도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빔 프로젝터로는 뭐 레이싱 게임이나 그냥 좀 간단한 게임들 밖에 안 하는데 보통은 이거는 진짜 이런 경쟁 FPS 게임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4.2ms 인플렉 최대 240Hz 고주사율을 자랑하는 X1 4K는 복잡한 게임 환경에서도 원활한 게임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4.2ms는 초로 계산을 해보면요 0.0042초. 흐림이 1엔 없는데 흐림이 2에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트라 패스트 인풋을 활성화할 거냐 비활성화할 거냐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활성화를 해야지만 이제 게이밍 모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할 거면은 거기다 꽂아야 된다는 거죠. 안 느껴져. 거의 안 느껴집니다. 진짜 아니 거의가 아니고 그냥 안 느껴집니다. 울트라 패스트 인풋을 비활성화 해봤습니다. 이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인풋 렉이 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손 끝에서 오는 느낌이 있거든. 이건 약간 인풋 렉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와 더 신기하네. 최대 240Hz 지원을 한다. 1080p에서 이거 뭐 그러니까 해상도를 좀 포기하고 나는 무조건 고주사율이다 하면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6만 시간의 광원 수명.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종일 틀었을 경우에 2500일 정도 쓸 수 있고요. 연으로 봤을 때는 6.8년 거의 7년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에 24시간 빔 프로젝터를 틀어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진짜 많이 한다고 해서 10시간 잡아놔도 2배 이상 수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씩 게임합니까? 그죠? 대충 어림 잡아서 뭐 하루에 5시간씩 뭐 이렇게 뭐 주말 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램프는 멀쩡한데 다른 데가 고장나는? 영화관의 감동을 하만 카돈 스피커. 여기 기계 보시면은 하만 카돈 딱 써 있어요.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틀어놓고 옆에 있으면은 와 이거 진짜 너 이거를 최대로 키울 수가 없어. 한 5만 해도 온 집안이 다 울려요. Exactly what I wanted.
What are you doing? Human subjects. The next frontier. It's too early for human trials. 분명히 반이야, 반. 그리고 FPS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오른쪽 구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보다는 헤드셋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블루투스 출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다 그러면은 X1 4K랑 연동을 해가지고 스피커로 듣지 않고 헤드셋으로 들으면서 경쟁 FPS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V렌즈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왼쪽에 갖다 놔도 오른쪽에 갖다 놔도 네모나게 화면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수직 키스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네모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 대박입니다, 이거. 이러고 있다가 내리면 꺾이는 거 그냥 그대로. 다시 와, 이거 봐. 자동. 뒤에 보면은 USB-C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핸드폰 충전하는 거 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냥 바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USB-C 타입이 있는 핸드폰, 닌텐도 스위치, 뭐 맥북, 아이패드 이런 걸 그냥 USB-C2C 케이블로 연결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화면이 연동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 이걸로 뭐 닌텐도 스위치나 뭐 핸드폰에 그냥 바로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나오는 것들 바로 그냥 연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 불이 나옵니다. 보통 빔 프로젝터는 어두운 환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흔들거나 움직이면은 라이트가 나와서 보기 편하다. 최대한 넓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벽이 모자랐어요. 이게 최대 150인치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대 축소 기능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넓게 해보려고 했는데 벽이 부족해서 90인치까지 밖에 못 해봤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데 게이밍 외적으로도 활용도가 좋아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 꺼본다. HDMI-C2C 기능이 있어가지고 엑스박스 컨트롤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엑스박스가 켜지면서 동시에 뷰소닉 빔 프로젝터도 켜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엄청 편합니다. 설정 들어가서 일반이랑 TV와 디스플레이 옵션, TV와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면은 여기 장치 제어 가면은 여기 HDMI-C2C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다 키면 돼. 이렇게 하고 재밌는 게 키는 것도 되고 끄는 것도 돼. 그리고 심지어 뭐도 되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운드를. 근데 사실은 이걸 원래 이 리모컨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리모컨 지금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음소거 버튼.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할 수 있어. 이게 엄청 강력한 기능. 근데 이제 엑스박스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뷰소닉에서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설정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전원관리 들어가서 자동 전원 켜짐 여기 들어가서 CC 직접 전원 켜기 이걸 다 활성화 시켜놔야 됩니다. 기본이 비활성화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활성화 시켜주고 이 전원 소스도 흐디미 2로 해놓으면 됩니다. 엑스박스 전원을 꺼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은 앱방만 꺼지는 게 아니고 빔 프로젝터도 지금 꺼졌어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한다, 영화도 좋아한다, 이거는 무조건 사시면 후회 안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